아, 근데 애쩐이 요즘 진짜 힘들어하더라. 그래가지고 방송 쉬고 있잖아요. 알죠, 여러분? 애쩐이 방송 쉬고 있어요. 갑자기 애쩐이 말하니까 애쩐이 보고 싶다. 왜 힘들어요? 하는데 애쩐이는 거의 아프리카 역사를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게 오래 방송하신 분이고 아프리카에 거의 뼈를 묻은 사람이시잖아. 새로운 아프리카 방송, 아프리카 신입 역힘들은 엄청나게 많아지고 뭐, 애쩐이랑 나처럼 이렇게 뭔가 섹시한 방송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추락할 길밖에 없고, 재밌는 성격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재미를 전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그리고, 뭐, 나도 지금 느끼잖아, 내가. 식상하다. 난 내가 되게 아프리카에서 식상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미지를, 다 저버리고, 갑자기 또 섹시로 바뀐다는 게또 말도 안 돼, 내가. 그래서 얼마 전에 카톡을 했는데 얘기했어요. 아, 진짜. 언니 이해해요, 정말로. 편하게 쉬다 오라고. 언니, 근데 애쩐이가 뭔가 장사하는 걸 되게 좋아해. 뭔가 애쩐이는 자기가 뭐든 도전해서 절대로 죽어가는 삶이 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뭐든 도전해요. 뭐옷 장사를 한다든지, 뭐 화장품을, 지금도 화장품 팔고 있지만, 화장품을 판다든지, 뭐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걸 도전해봐요. 엄청나게 많은 걸 도전해보는데, 그거 언니는 많은 걸 도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 인생이 될 수가 없다 이러면서 언니한테 위로를 해줬지. 그러니까 위로를 해주니까 또 진짜 고맙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아, 그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안쓰럽지. 나도 그렇고, 물론.